캐스트 마인이라는 어플을 실행해 볼게요. 이 어플은 포인트 얻는 방법은 처음에 광고가 나오는데 닫기 하고, 이거는 여기서 1300 포인트를 얻었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맨 처음 화면인데 채굴 타임 한 터치 한 번으로 포인트가 와르르 누르시고, 이게 채굴하는 시간인데 3시간짜리, 6시간짜리, 9시간짜리거든요. 내가 이거를 뭐 자주 보기가 귀찮다 그러면은 최장 9시간짜리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채굴을 하시면 9시간 동안 그냥 방치하시면 됩니다. 9시간이 지나고 아까처럼 접속해 보면 여기에 뜨겠죠?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9시간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황금 곡괭이를 찾아라. 랜덤이죠? 이렇게 크로바하고 보석하고 하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죠? 59,049 포인트.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오늘의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의 미션을 클릭하면 충전소 광고 참여하기 뚝딱뚝딱 둘러보기 마이페이지 출금 내역 둘러보기 마이페이지 출금 내역 둘러보기 한번 볼까요? 마이페이지 이용할 사용 내역인데 마이페이지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 하면은 각종 포인트를 주고 친구 초대, 친구랑 쾌마하고 골드 받자. 함께 할수록 더 커지는 혜택. 초대 한 명당 만 골드를 주네요. 3명 초대하면 이건 랜덤 박스인가요? 랜덤 박스? 이 랜덤 박스 내 추천 코드 복사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입하시는 분들 그 댓글로 가입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추천이니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뒤로 가기. 여기 보면 참여 적립. 이거 참여형 퀘스트인데 이거 퀘스트를 깨면은 적립을 해주나 봐요. 근데 이런 건 솔직히 귀찮잖아요. 패스.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하는 거냐. 광물 교환소. 아까 전에 하루에 한 번씩 뽑기 3번 했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거 이걸로 333. 이게 뭔가요? 이게 광물 뭔가요? 이게 보석인가요? 333 보석으로를 55포인트로 교환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333.
꼭 이게 천 포인트씩 있으면 한 번에 교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프트 코드, 문화상품권, 외식, 버거치킨, 피자, 카페, 아이스크림, 편의점,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문화상품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게임이 랜덤 게임입니다. 여기서도 6만 포인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야 이게 보석이요. 보석으로 참여하는 거네. 보석 골드. 야 내가 아까 전에 보석을 포인트로 변환했잖아요. 그럼 참여 못하네. 아이스크림. 어? 베이커리. 아, 이거 다이아로 구매를 할수 있는 거네. 현금 출금? 현금 출금은 다이아. 다이아가 더 좋은데 왜 나는 포인트로 변화를 한 거죠? 암호화폐. 무돌코인, 무한돌파 삼국지에서 무돌코인이 대박이다 썼잖아요. 그 무돌코인으로 예전에 교환을 할수 있었나 봐요, 포인트를. 근데 지금 무돌코인이 완전 망했죠? 지몽미 전환. 이걸 왜 전환을 했냐고. 아, 만 포인트를 90 보석으로 전환을 할수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만 골드를 90 다이아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화상품권을 살려면 90포인트 문화상품권 1000원짜리를 살려면 1100 다이아가 필요해요.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도대체 뭐 1000원 벌라고 포인트를 만, 10만, 11만, 12만. 야, 이거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정준인 줄 몰랐습니다. 이거 너무 이용자들의 시간을 너무 뺐는데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관계자님들 혹시라도 뭐제 영상 보진 않겠지만 혹시 보시겠으면 진짜 양심적으로 좀 운영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새빠지게 지금 내가 6만 포인트를 모으는데 거진 뭐한달 걸렸습니다.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분발하세요. 진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용자님들 다 분노하고 다 떠납니다. 어쨌든 뭐내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돈 드는 건 아닌데 나의 소중한 시간이 들어갔잖아. 예?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만족? 그래도 최소한의 만족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이거 세 번씩이나 클릭하게 만들고, 쎄빠지게 9시간 광물을 9시간마다 이거 클릭하게 만들어 놓고 보상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잘좀 합시다. 에? 퀘스트 마인.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